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탑 생명과학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조금 진행하고 이 강의를 왜 듣는지 그리고 이 강의를 왜 개설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이 Q&A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좀 드리려고요. 자주 오는 질문들이었는데, 자, 1번 첫 번째. 하이클래스 생물도 있는데 왜 하이탑 생명과학을 개강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의도는 그거예요. 하이클래스 생물은 이제 나중에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서울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된 강의고요. 하이탑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초심자, 그 다음에 문과생, 그 다음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최적화된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강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을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과학 1, 2를 모두 개강하던데 그러면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는 생명과학 1하고 2를 모두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명과학 1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원, 울산, 인천 지역만 시험 치시는 분들은 1만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강원, 울산,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서울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2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나눠가지고 커리큘럼을 정리해 왔어요. 보시면. 강원, 울산, 인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하이탑 생명과학 있죠. 1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1까지 들으시고, 수능형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하고, 파이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쭉 따라오시면은, 강원, 울산, 인천 지역 수험생들은 별 무리 없이 시험에, 물론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 그러니까,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서울, 경기, 전남, 전북 등등등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이탑 생명과 1, 2를 다 하셔야 돼요. 또는 박노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하이클래스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등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좀 기초부터 탄탄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탑 생명과학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좀 공부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나아가서 공부하겠다라면은 기초 강의 간단하게 들으시고 바로 하이클래스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출천재,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풀이까지 하고 파이널까지 하면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강의 구성은 일단 제 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어마무시하고. 이 필기를,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기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이거 판다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 제 필기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필기 노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답 제가 제 손글씨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손글씨로 이렇게 다볼수 있게끔 필기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강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제가 하이탑 생명과학 여러분들 이것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작년 거 봐도 되냐라고 묻더라고요.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일단 작년 상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아마 책에 적혀 있어요. 맨 왼쪽 위에 보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2009 개정 교육이라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단계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적혀 있는 책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책이다, 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이 책이다 하면은, 2015 개정으로 바꾸셔가지고, 또는 그걸 새로 구매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게 과도기였어요. 2009에서 15로 넘어가는 과정 중간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명확히 알수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 강원, 울산, 인천 시험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100% 맞게끔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군더더기 다 빼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있는 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나 작년에 공부한 적 있어. 그리고 작년에 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꼭 굳이 들어도 돼? 라는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내용이 줄었어요. 그리고 일부가 빠져, 물론 확 바뀌진 않았어요. 일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학습 부담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습 부담이 줄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줄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거를 편집을 해서 필기노트 만들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깔끔하게 그냥 이제 딴 생각하기 싫고 그냥 교수님 수업하는 거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강의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되고. 아니야, 나는 조금 작년 거 공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면은 2009 개정하고 15 개정을 비교하셔가지고 부분을 좀 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 제가 수업 중간에 말씀은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마찬가지 하이탑 책 본문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학습 컨텐츠를 조금 바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주간 실전 문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하이탑에 보면은 일단 요걸 좀 알려드릴게요. 하이탑에 보면은 여기에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개념 모아 정리하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17페이지 예를 들면 생물의 특성이래가지고 개념 모아 정리하기라는 파트가 있고 가로넣기가 있죠. 예. 요거 공부하시고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개념 기본 문제라고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쭉 나와 있는 거 19페이지까지 돼요. 19페이지까지 개념 기본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 뒤에 야, 이 선생아 개념 적용 문제 그럼 안 풀어? 네, 안 푸셔도 돼요. 만약에 여유가 있고 난 좀 시간 좀 있고 나는 강원운사 인천만 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푸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그 단원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이건 안 푸셔도 됩니다. 푸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절대 푸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다시 뭐나 하시라? 개념 모아 정리하기 그 다음에 개념 기본 문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적용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풀지 말라는 건 풀지 마세요. 그냥 머리만 아프니까.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서술형 문제. 보면은 조금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통합 실전 문제라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뭐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 거 있죠. 뒤에 보면 사고력 확장하기 문제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물론 본인이 연습하고 공부하시겠다 그럼 말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질문도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풀지 말라고 한 거는 굳이 안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책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 제가 매주 목요일날 현강을 진행하면 금요일날 인터넷 강의에 올라가죠. 그때 OX 문제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좀 더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하이탑에도 빈칸 채우기가 있긴 한데 이걸로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빈칸 문제를 한 번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오늘 강의 들었다. 그러면 한번 본인 스스로 공부하시겠죠. 복습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하이탑에 있는 개념 모아 정리하기로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OX 문제 가지고 와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체크 한번 더 하고 마지막으로 복습할 때 제가 드린 빈칸 채우기 문제로 한 번 더 복습해 주세요. 그럼 총 몇 번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 공부, 개념 모아하기, 문제 풀고 OX하고 빈칸 채우고 다섯 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부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 대고 왜 안 했어요? 라고 잔소리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간 실전 문제는 제가 문제를 드렸었는데 문제가 제가 이걸 드림으로써 해설도 제가 해드리기 어렵고 왜냐하면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학습 부담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컴팩트하게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는 데는 큰 무리 없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좀 애증이네요. 제가 작년에 작년에 만들었어요. 요거는 누구나 와서 가입하실 수 있는 제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 검색창에다가 태양의 생물 이야기라고 검색하면 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입하셔가지고 이거 등업 신청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공지사항 간단하게 읽고 등업 조건만 맞추시면 돼요. 안 어려워요. 진짜 뭐 엄청난 조건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와서 글 한번 남기고 댓글 한번 남기고 등업시켜주세요 하면 제가 올려드려요. 괜찮죠? 되게 쉬워요. 그리고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있으면 그 해당 내가 질문하는 그 탭에 들어가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200명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 작년 강의를 보니까 올해 거의 10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네, 질문을 제가 이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공부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또 Q&A가 또 있는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되게 두 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입장에서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학습에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방이라 그래가지고 그 익명으로 글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좀 들어줘 해가지고 익명방에 글 올리시면은 제가 또 답변 달아드려요. 괜찮죠? 그리고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저는 이제 대기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직접 다 하고요. 강의 보시면은 그 카페 가시면은 그 카페직 이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제 이름입니다.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 아이디를 만드는데 요거 키아즈마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요걸로 아 저희 교수구나 아 저 사람이 선생이구나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강 대상은 초심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문과생분들 그 다음에 강원 울산 인천 수험생만 해당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업로드 예정은 매주 목요일날 현강이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날 인강이 업로드 되면서 자료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생명과학, 요 하이탑 생명과학만 기준으로 봤을 때 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한 번 정도 보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 수험생 한정으로는 생명과학 1까지만 수업 듣고 중간에 스톱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월 22일까지는 안 갈까? 아마 6월 한 말까지는 생명과학 1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생명과학 1 공부가 다 끝나면은 이제 나중에 수능형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강당 약 60분 내외로 해서 총 48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강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 책 가지고 계시죠? 하이탑 책하고 필기 노트까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시작은 바로 1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4페이지부터 시작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부터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자, 여러분 책 보세요. 24페이지. 생명과학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 자, 저 잠깐 볼게요. 네. 네. 여러분들은 생명과학 왜 해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죠. 시험. 그죠? 여러분들 인생에 하등도움 안 됩니다.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내 위 속에서 펩시 나와 이럴 거예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생 하등도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내가 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단 하나 언제? 시험 칠 때 합격할 거니 불합격할 거니 그거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한 다음에 합격하면 다 까먹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뭐 구구절절 뭐 연구 대상이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 나와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네, 몰라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자, 생명과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리고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가 수준 단계를 설명을 해놨네요. 여러분 그림 보세요. 이건 필기 안 하려고요. 그림 보세요.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이라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나누어서 생명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렇구나 넘어가요. 자, 넘어가고 25페이지. 제가 쓸데없는 소리 이제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군더더기 없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중요하다, 미출 거라, 별표 치라 라고 한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2번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 있대요. 저 잠깐 볼게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의학이라고 하고 농학, 환경학, 결국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생명과학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거기다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학문으로서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과 연계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우리가 세포를 관찰하고 싶어. 그럼 현미경을 개발을 하는 건 누가 만들어요? 광학자, 물리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만 혼자 나 홀로 뭔가를 연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 다른 학문과 연계돼야 되고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아, 오케이, 그렇구나. 네, 넘어갑니다. 필기 안 할래요, 그냥. 제가 필기 노트에는 구구절절 써놨는데 별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올해는. 자, 깔끔하게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건 26페이지부터는 이제 필기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남아있네요. 자, 1번, 2번 각각 한 번씩을 볼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 27페이지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나와있죠. 자, 한번 이제부터 필기 갈게요. 생명과학을 탐구를 할 건데 어떤 방식이 있냐? 두 개 있다. 뭐와 뭐?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 특히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면 돼요. 고기 시험에 나와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갈라파고스 섬 여행을 가서 여행이라면 되지. 연구를 하러 가서 갈라파고스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거기는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는 아, 생명체는 진화하는구나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된 다윈 연구가 있죠. 다윈은 뭘 그 사람은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갈라파고스 간 거예요. 갈라파고스 가서 한 거예요. 후자죠. 네. 그래서 귀납 탐구는 여러 개의 관찰된 사실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이다? 어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다.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럼 따로 어떤 뭐 가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과정이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많은 관찰을 필요로 하지만 많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설 설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과학에 와서는 귀납적 탐구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지만 귀납탐구로 통해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좀 적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라 그러면은 뭐 예시가 하나 있다면 진화학 쪽은 물론 이제 실험적 연구 방법 연역적 탐구를 많이 이용하지만 진화학 같은 경우에는 귀납 탐구를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진화라는 거는 우리가 1, 2년 벌써 될 거 아니잖아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변화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관찰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진화학 일부는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것들을 선정하여 이런 거. 주제 선정이 주제 선정이 조금 어려운 학문들이 여기에 해당되더라. 괜찮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역탐구. 연역탐구의 별표 한 개. 시험에 나온다면 연역탐구가 항상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연역탐구는, 자,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연자가 연기하다, 연극하다의 연자예요. 역자는 실제 한문은 아닌데 번역하다 할 때 역자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시. 연자가 뭐라고요? 연기하다, 연극하다고. 역자는 번역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연자는 실제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텐데 그 자연현상 그대로를 내가 실험실로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를 구현을 해야 돼요. 괜찮죠? 그럼 실제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연극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험의 의미예요. 실험의 의미. 내가 실험을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역자는 뭐겠어요? 제가 아까 뭐랬죠? 번역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실험실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어떤 결론이 나왔어. 자료가 나왔어. 이걸 내가 뭐 하더라? 자연의 언어를 우리만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제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연역 탐구는 뭐다? 아, 어떠한 사실을 관찰했으면, 어떤 사실을 관찰을 했으면 뭐 할 것이야? 아, 야,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세운 가설을 통해 뭘 하더라? 실험을 진행하더라. 실험을 진행한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시키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표현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잠정적 결론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잠정적 결론이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 좀 집중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번. 연역 탐구의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연역 탐구의 과정. 첫 번째. 자,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가장 많은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필기노트 받으신 분들은 거기 코파곡 있는 교수님 한 분 계시죠? 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거 작년 아마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야, 제 소설이 또 하네 싶을 거예요. 만약에 그 듣기 싫으시면 스킵 하시면 돼요. 아무튼간에 연역 탐구를 이제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코딱지 얘기인데 실제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대학의 스콘 네퍼 교수님이 많은 아이들이 코딱지를 자기가 파가지고는 일반적으로는 버리죠. 근데 이걸 먹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어우 지지하면서 이제 못 먹게 할 테지만 이 교수님은 아이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겠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현상을 관찰해서 문제인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 이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이 아까 방금 코딱지 얘기로 이제 써보면은 이 교수님이 생각한 건 아마 코딱지를 먹는 이유는 코딱지를 먹으면 뭐 할 것이다? 면역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탐구 설계를 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실험을 합니다. 자, 우리 불쌍한 대학생들 모집을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했다 치면 5명과 5명을 각각 나눕니다. 5명은 대조군, 너네는 내 보는 앞에서 코딱지를 풀어서 버려. 그 다음에 실험군은 코딱지를 파서 내 보는 앞에서 먹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조군에는 코딱지를 못 먹게 하고 실험군에서는 코딱지를 먹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딱지를 먹고 안 먹고를 나누어서 서로 결과가 다르게끔 나오게 하는 이 변인을 뭐라 하자? 조작 변인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물을 마신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등등등 다른 사건들은 영향을 주지 않게끔 뭐 해줘야 돼요? 다 일정하게 맞추어줘야 돼. 그 일정하게 맞추는 이러한 변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네, 통제 변인이라고 하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독립 변인이다. 이 독립 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종속 변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요? 실험에 대한 결과겠죠? 그러면 코딱지를 먹은 집단과 안 먹은 집단을 나눠 실험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론은 면역력이 증가할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속 변이는 면역력의 증가 여부겠네요. 적어볼게요. 위 실험에 따르면 면역력의 증가 여부가 뭐일 것이다? 종속 변이 될 것이야. 괜찮죠? 자,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데이터 값이 나올 거예요. 자료가 나오겠죠. 자료를 해석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뭐 한다? 결론을 도출해보자.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그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가설로 돌아가서 가설을 다시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다시 진행을 해봐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화. 일반화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대요. 그렇대요. 네. 면역력이 증가하는데 이 면역력이 증가한 거를 이것만 딱 보고는 야 그러면 코딱지를 다 먹어 이러면 먹을 거예요? 아니죠. 안 먹죠. 그래서 다른 연구진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해봐요.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독일의 뭐 튀빙겐 연구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제 많은 대학교에서 또는 이제 많은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코딱지가 건강에 매우 좋게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드실래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실험만 가지고는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러 다른 실험을 통해서 진실에 가까워질 뿐인 거예요. 괜찮죠? 일반화의 의미. 자, 그러면 책 잠시 볼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한번 살짝 몇 문장만 좀 읽어볼 거예요. 자,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맨 마지막 줄,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 탐구할 때 주로 사용된다. 밑줄,
됐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27페이지. 27페이지에 2번 연역적 탐구 방법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잠정적 결론인 가설 밑줄. 두 번째,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 밑줄. 됐죠? 자, 27페이지 맨 오른쪽 아래 보면 가설이라 그래가지고 날개 쪽지에 그 글이 적혀 있죠. 읽어볼게요. 가설,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관찰해, 가설은 관찰에 근거하며 예측 가능 밑줄, 실험을 통해 검증 밑줄. 요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예측 가능해야 되며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화성에 가가지고 뭘 내 중력을 측정해 볼, 안 되죠. 화성 못 가죠 아무도. 뭐 그런 거예요. 물론 나중에 화성 갈 수 있겠죠 우리. 네, 내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넘어갑니다. 28페이지. 화성 가니 안 가니 그게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 지금 합격 가니 많이가 중요한데. 그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대조 실험이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대조 실험. 대조 점 딱 찍혀 있고 대조 실험. 거기 밑에 보면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었다라는 게 보이죠. 자, 실험군 읽어 볼게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킨 집단이라고 돼 있죠. 변화의 동그라미. 대조군,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자,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의 밑줄.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 다음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은 두 가지가 있네. 뭐? 조작변인 밑줄, 통제변인 밑줄. 조작변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 자, 의도적 밑줄, 체계적 밑줄. 다음, 통제변인,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변인, 일정하게 유지 밑줄. 됐나요? 종속변인,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으로 실험 결과 밑줄. 됐나요? 그 다음 밑에 결과 정리 및 해석하고 결론 도출 및 일반화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보면 반복적으로 옳은 것으로 확인되면 학설이나 이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밑줄.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화 설명이죠. 오케이. 뒤에 보면 28페이지나 29페이지 쭉 뭐 파스텔의 실험, 에이크만 실험, 플레밍 실험이 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는 뭐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돼. 아, 공부는 하기 싫은데 뭐 하지? 싶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냥 재미삼아. 왜냐면 이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소설책 하나 단편으로 읽는다 생각하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33페이지 여러분 개념모아 정리하기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그 뒤에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개념 기본 문제까지는 꼭꼭 푸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선택에 맡길게요. 됐죠? 오케이. 자, 요 얘기는 조금 하고 갈게요. 지금 이제 생명과학 탐구 설명을 제가 했죠. 잠깐만 지우고. 요거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라서 요건 좀 설명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생명의 구성체제. 이거는 우리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갈게요. 우리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죠? 원자라고 하죠. 이러한 원자들이 모이면 뭐라고 해요? 피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편하게. 뭐예요? 분자라고 하고, 이런 분자들이 우리 생명체에도 마찬가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뭐예요, 결국은?
분자 덩어리예요, 분자 덩어리. 그러니까 한낱 별거 없는 탄소 수소예요, 그냥. 그냥 죽으면 탄소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자가 모여서 아주 높은 단위의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단위의 분자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죠? 대표적인 예시, 생명체 기준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 고분자 화합물. 그럼 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물 이런 거야. 괜찮죠? 자, 이런 고분자 화합물이 모이게 되면은 좀 더 큰 형태의 구조물이 형성되는데 그 구조물을 우리는 뭐라 하자? 세포 소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인 얘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이런 거 있죠. 요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뭐로 돼 있다? 고분자 화합물로 구성돼 있다. 그 다음 세포 소기관이 모이면 우리가 비로소 뭐라 부르죠? 세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하죠. 이때부터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불러요. 세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뭐하뭐? 세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하뭐? 원액 세포와 진핵 세포로 표현을 하죠.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핵이 없다. 얘는 핵이 있다죠. 오케이. 근데 표정이 안 좋아. 자, 세포가 뭐에 뭐가 돼요?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은 뭐 기관계가 있지만 넘어가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 개체의 뜻이 뭐죠? 개체. 생명체 한 개란 뜻이에요. 한 개. 그럼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그 다음에 개체군이 모이면 군집. 군집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뭐라 하자? 생태계라고 하자. 생태계가 이 지구 전체적인 권역으로 봤을 때 생물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수권, 직권, 기권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 괜찮죠? 뭐 지구 뒤로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지구가 아파트니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체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원자 분자 수준에서 뭔가 다룬 학문을 화학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쓴 걸 다룬 학문을 생명과학이라고 하고 그 뒤에 지구부터 해가지고 행성, 항성 이런 것들 다루는 거 지구과학. 그 다음에 물리학은 전부 다. 괜찮죠?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것 좀 설명을 했고 첫 시간이라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하고 좀 마치고 쉬었다가 2강 시작할게요.